소녀는 천천히 바위 앞으로 걸어가 검 자루를 움켜쥐었다. 그대로 힘주어 당기자 일순 섬광에 일며 검이 뽑혀나왔다. 사람들은 소년 앞에 엎드리며 외쳤다. 당신은 우리의 위대한 왕이십니다. 킹 아서. 이민족의 침입으로 혼란스러웠던 5에서 6세기 영국을 평정했던 전설의 기사이자 통치자. 소년 시절 바위에 박힌 성검 엑스칼리버를 뽑은 일화부터 마법사 멀린과 원탁의 기사를 소집해 왕국을 세우기까지 그의 일대기는 수많은 작품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예수 다음으로 많이 거론된 인물이며 BBC가 선정한 위대한 영국인이기도 한 아서왕은 세상에 그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정작 그의 실존 여부는 고고학계의 오랜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서왕의 이름과 전투 기록이 여러 문헌에 남아있는 것을 근거로 그가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런 문헌의 대부분이 문학인 것을 지적하며 아서왕 전설은 오래전 영국군의 사기를 높이려 지어낸 허구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죠. 역사학자의 귀중한 연구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헛소문에 현혹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서왕을 교과서와 역사책으로부터 영구 추방해야 한다. 그는 로맨스 소설 속에나 존재하는 가상의 인물이다. 노엘 마이어스, 데이비드 덤빌, 니콜라스 하이엄 등 영국을 대표하는 역사가들은 아서왕이 가상의 인물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로 최후의 부제를 꼽습니다. 아서왕의 최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전해지는 내용이 없는데요. 구전에 따르면 아서왕은 캄난에서 치러진 마지막 전투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 신비한 섬 아발론으로 향하죠. 이후의 이야기는 판본마다 제각각이라 그가 어떻게 죽었고 어디에 묻혔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191년 글래스턴베리 대수도원 묘지에서 아서왕과 기네비어 왕비의 무덤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12세기 성직자인 웨일스 제럴드 기록에 당시 정황이 잘 담겨있죠. 교회 마당에 세워진 두 개의 석조 피라미드 사이에서 오래된 관이 발견되었다. 그 속엔 남녀 시신 두 구가 나란히 누워있었다. 밝은 금발은 여성의 것으로 보였는데 수도사 중 한 명이 이를 만지자 먼지처럼 바스러졌다. 납십자가가 부착된 석판도 발견되었는데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여기 아발론 섬에 아서왕과 그의 두 번째 부인 기네비어가 묻히다. 지금은 터만 남아있지만 당시의 글래스턴베리 대수도원은 영국 최초의 기독교 교회당이자 예수의 성배가 숨겨져 있다고 전해지는 유명 성지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아서왕의 무덤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는데요. 이후 순례 행렬이 이어졌으며 막대한 기부금이 쏟아졌죠. 이 사건을 계기로 글래스턴베리 대수도원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수도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도원 측은 아서왕의 유해를 대중 앞에 공개하길 꺼려했으며 1539년 수도원이 해체된 이후에는 유해는 물론 관련 유물까지 흔적 없이 증발해버립니다. 이에 대해 회의론자들은 처음부터 아서왕의 무덤은 존재하지 않았고 1184년 대화재로 수도원이 완전히 파괴되자 재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사들이 헛소문을 낸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죠. 1960년대 들어 영국의 고고학자 랄레 레드포드가 아서왕의 무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구덩이 위치를 확인했다고 밝히긴 했으나 주장을 뒷받칠 만한 증거나 후속 연구가 없어 의혹만 더해갔는데요. 레딩대학교 소속 고고학자 로베르타 길크리스크는 아서왕 무덤에 얽힌 오래된 루머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2010년부터 31명의 고고학자를 이끌고 아서왕 무덤 추정지 일대를 조사하죠. 4년에 걸친 조사 끝에 밝혀진 진실은 하나였다. 이곳엔 오래된 흙구덩이만 있을 뿐 아서왕이 묻혔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및 화학성분 분석 검사를 수행했으나 그가 활동했던 5에서 6세기와 관련된 그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다. 수세기 넘게 성지로 여겨졌던 아서왕의 무덤이 중세 수도사들이 조작한 가짜 성지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아서왕 허구설에는 더욱 힘이 실리게 됩니다. 학자들은 아서왕 전설에 기록된 수많은 문헌도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아서왕이 최초로 기록된 문헌은 1130년경 몬머스의 제플이라는 성직자가 쓴 브리타니아 열왕사입니다. 책은 기원전 12세기부터 7세기까지 약 2000년치의 고대 영국사를 담고 있죠. 그 중심이 되는 서사가 아서왕의 일대기로 저자는 책에 담긴 모든 이야기가 고대의 어떤 책을 보고 옮겨 적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주교인 월터가 브루타니아에서 가져온 고대 영국어로 쓰여진 오래된 책 속에 브리튼의 역대 왕들에 대한 모든 역사가 쓰여 있었다. 역사가 왜곡되지 않게 신중을 기해 번역했음을 밝힌다. 다른 역사가들에게 권고하니 그 책을 본 적 없다면 함부로 고대사에 대해 논하지도 적지도 말라.
문제는 저자가 언급한 고대책의 행방이 묘연해 내용을 검증할 수 없다는 건데요. 역사학자들은 고대책의 진위 여부와 함께 브리타니아 열왕사의 거인, 마법사, 용 등 비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인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책에는 마법사 멀린이 스톤헨지를 만들었으며 그 목적은 죽은 자를 기리는 일종의 위령비였다는 등의 다소 믿기 어려운 내용이 쓰여 있었죠. 16세기까지는 책 내용을 믿는 사람도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웨일스 고대 민담, 전승 전설을 모아놓은 일종의 야화집 정도로 여겨지게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웅이지만 그 실체를 확인할 길이 없는 아사왕은 정말 가상의 인물인 걸까요? 그의 영웅담도 엑스칼리버를 비롯한 수많은 보물도 허상에 불과할까요? 하지만 아사왕 허구설을 믿는 학자들조차 전설의 모티브가 된 인물은 있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모든 전설은 실제 역사에서 비롯된다. 중세 암흑기 브리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전사 혹은 부족정의 영웅담이 전설처럼 구전돼 오늘날의 아사왕 이야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웨일스 지역 역사를 살펴보면 아사왕 전설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몇몇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실제 한 나라의 왕이었거나 부족이나 씨족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 혹은 이름난 장수였죠. 저명한 영국의 고고학자 마일스 러셀은 이들 모두가 진짜 아사왕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고대 텍스트를 연구하고 분리해보면 아사왕의 기원을 파악할 수 있다. 아사왕은 암흑기라 부르던 5에서 6세기 영국에서 활동하던 5명의 영웅을 합성해 만든 슈퍼 히어로다. 그는 아사왕 전설이 5세기경 브리튼을 침공한 색슨족을 상대로 수차례 전투를 치른 로마의 장군 암브로시우스 아우렐리아누스의 일대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로마 제국 44대 왕제 콘스탄티누스 대왕, 51대 왕제 마그누스 막시무스, 영국인의 시조인 아르비라르 구스와 카시벨라우 누스의 영웅담이 조금씩 첨가되었다고 덧붙였죠. 또 엑스칼리버, 카멜론, 원탁의 기사, 성배찾기, 기네비오와 랜슬롯의 삼각관계 등의 이야기 역시 현실의 사건을 바탕에 두고 있으며 여러 세대를 거치며 구전되는 과정에서 극적으로 각색된 것이라고 추정하는데요. 그의 주장처럼 유럽에는 엑스칼리버 전설과 상당히 유사한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십자군 전쟁에서 활약했던 이탈리아의 기사 갈가노 구이도티는 사륙을 회개하며 바위에 자신의 검을 꽂아넣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웅만이 이 검을 뽑을 수 있다는 말을 남겼죠. 이후 여러 사람이 검을 뽑으려 도전했지만 아무도 뽑지 못했고 검이 박힌 자리에는 산 갈가노 수도원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마일스 러셀은 아사왕 전설에 이런 현실의 사건이 절묘하게 섞인 것이 각색된 흔적이라고 설명했죠. 그의 주장처럼 전설 속 아사왕은 현실의 여러 영웅들을 합성한 결과물인 걸까요? 아사왕이 문학 속 인물인지 역사 속 인물인지 우리는 그 무엇도 확신할 수 없다. 다만 그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는 1998년 이후 지금까지 현실에서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아사왕의 실존 여부를 두고 고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팽팽했던 1990년대 후반 영국 남서쪽에 위치한 작은 해안마을 틴타젤에서 또 하나의 단서가 발견됩니다. 해당 지역은 아사왕의 출생지로 추정되는 지역 중 하나로 철기시대 유물과 유적이 자주 발굴되고는 하는데요. 이곳에서 아사왕 명칭이 라틴어 비문으로 새겨진 석판, 일명 아서스톤이 발견되었죠. 버려진 폐허의 배수구를 덮고 있는 돌 중 하나를 들추었는데 그 뒷면에 아서가 여기 있었노라라는 고대 라틴어가 새겨져 있었다. 측정 결과 석판은 6세기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아사왕의 출생지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아사왕 이름과 관련된 실 유물이 발견된 것이다. 아서스톤의 발견은 전설의 왕이 현존했다고 믿는 아사왕 추종자들의 믿음을 한층 더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고대 라틴어의 발음을 그대로 읽으면 아서가 아니라 아누스에 가깝다며 아사왕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이름을 썼던 인물일 뿐이라고 반박했죠. 이런 논쟁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아사왕은 실존했던 걸까요? 현실의 아사왕은 디즈니랜드에서 볼법한 좋은 성에서 마법사 멀린의 엄호를 받으며 성검 엑스칼리버를 휘두르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초인적인 힘없는 평범한 인간의 몸으로 전장의 흙바닥을 구르던 장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